안녕하십니까? 코리안 토르입니다. 신장 경색으로 인한 부상에서 돌아온 김광현 선수가 믿기지 않는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부상 이전까지 17이닝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던 김광현 선수는 오늘 더블헤더 1차전에 선발 투수로 나서 7이닝 무실점 완투하며 24이닝 연속 무실점 기록을 이어나갔고 시즌 평균자책점은 0.83에서 0.63, 선발 등판 이후 평균자책점은 0.33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는 메이저리그 신인 좌완으로 LA 다저스의 전설적인 투수 발렌수엘라를 잇는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더블헤더 1차전이었기 때문에 7이닝으로 치러진 경기에서 김광현 선수는 7이닝 무실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의 메이저리그 첫 완투로도 기록됐습니다. 또한 삼진 6개를 잡아내며 한 경기 최다 탈삼진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또한 세인트루이스에서 4경기 연속 5이닝 이상 무자책을 기록한 것은 1968년 이후로 김광현이 처음입니다. 미로키의 간판 타자 옐리치에게 2개의 삼진을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7이닝 무실점을 기록하고도 타선의 부진으로 승리를 얻지는 못했는데요. 상대 선발 투수는 바로 한국에서 오랜 기간 활약했던 린드블럼 선수였습니다. 린드블럼 선수는 시즌 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올 시즌 6점대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부진해 불펜으로 강등됐다가 오늘 선발 투수로 나서 5이닝 무실점 호투했습니다. 평균자책점도 6.06에서 5.26으로 하락하며 오늘 경기를 기점으로 다시 선발 기회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로키가 3명의 투수로 7이닝을 버티는 동안 김광현은 87구로 7이닝을 막았지만 세인트루이스 불펜은 1이닝도 버티지 못하며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시즌 첫 경기를 보고 김광현을 방출하라고 하기도 했던 세인트루이스 팬들의 오늘 경기에 대한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현 오늘 7이닝 던져줘. 오늘 린드블럼의 평균자책점을 0.6 더 올리려면 몇 점을 내야 되지? 경기 보려고 30분 일찍 퇴근했어. 김광현의 시간이다. 김광현 화이팅! 김광현이 마운드에서 즐거워하는 게 정말 보기 좋아. 저게 어떻게 이루타야. 정신 차려 외야수들. 김광현 오늘 별로 안 좋아 보여. 심판이 지난 5개의 공 중에 4개를 잘못 봤어. 이 심판 스트라이크 존이 뭔지는 아는 거지? 김광현 선수가 1회 1사 2루의 위기에서 무실점으로 벗어났습니다. 김광현 개쩔어. 김광현이 오늘 안 좋아 보인다고? 몰리나가 오늘 2000안타를 칠 거야. 김광현 투구할 때 다리 사이 폭이 정말 길어. KBO 레전드인 김광현과 린드블럼은 한국 시리즈를 포함해 한국에서 다섯 번 만났었어. 시즌 중 4번의 맞대결 결과는 김광현 2승 1패 평균자책점 1.69, 린드블럼 1승 2패 평균자책점 6.75야. 김광현은 이번 시즌의 놀라움이야. 정말 엄청나. 김광현은 진짜 쩔어. 앞으로 계속 자랑할 거야. 김광현이 어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 김광현이 또 삼진을 잡았어. 김광현 사랑해. 그냥 김광현이 매일 나와서 던지면 안 되나? 김광현이 마운드에 있는 시간보다 광고가 더 길어. 왜 여태 계속 스트라이크 잡아주던 공을 갑자기 안 잡아주는 거야? 김광현의 미소는 암을 치유해. 김광현은 좋은 미소를 가졌어. 그는 귀여워. 김광현과 린드블럼은 둘 다 KBO에서 왔고 서로 아는 사이다. 린드블럼은 잘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 고전 중이고 방출될 위기에 놓여있다. 세인트루이스와 미러키는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심판과 싸우고 있어. 김광현이 두 번째로 배틀을 부러뜨렸어. 리베라가 생각나네. 김광현이 방망이를 박살냈어. 김광현은 효율적인 투구를 해. 보기 좋아. 우리 팀 투수의 평균자책점. 상대 팀 투수의 평균자책점. 뭐 그래도 어제보다 나쁠 순 없어. 이틀 연속 노히트 당한 팀이 있나? 퍼펙트 게임은 있어. 이루스 콜튼 웡의 그림 같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김광현 경기는 재밌어. 김광현을 8회에도 올려. 플레이오티와의 관계는 끝났어. 이제 김광현이 나의 새아빠야. 김광현 개쩔어. 우린 김광현을 가질 자격이 없어. 김광현 잘해? 우린 김광현을 8회에도 올렸어야 됐어. 세인트루이스 팬들이 플레이오티를 언급하면서까지 김광현 선수를 칭찬하는 게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세인트루이스의 포스시즌 진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만큼 김광현 선수가 남은 경기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치고 포스시즌 무대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